안녕하세요. 승진해 오신 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조금 풀리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춥습니다. 두꺼운 코트를 입지 않으면 많이 춥네요. 시간 참 빨리 흐르죠? 엊그제 1월달이 시작되는 듯 하였더니 벌써 2월달로 접어들었고요. 한 주가 시작되는가 싶더니 오늘은 또 주말이네요. 자, 오늘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시간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할 일은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죠? 부지런히 해야 할 일들을 마감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그닥 보여드릴 게 많지 않습니다. 해서 창고를 다시 한번 털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묵은 아이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가격도 인하하고 그리고 양이분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이 될것 같아요. 그럼 보러 가보실까요? 출발! 처음 보실 아이들, 어마어마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약에 포장하게 된다면 한 박스에 어떻게 포장해야 할지도 걱정이고요. 아, 지난번에 한번 나가긴 했었는데, 그때는 작은 애들하고 섞어서 나갔죠. 큰 박스가 있을지 참 걱정이 됩니다. 이 아이들 한 개당 만 원짜리 지난번에 8천 원에 드렸잖아요. 자, 오늘도 8천 원씩 드리는데, 7개를 묶었습니다. 7, 8, 2, 56, 5만 6천 원인데요. 6,000원 띄고 5만원에 드리도록 할 텐데, 얘네 지금 한 세트밖에 없습니다. 자, 저는 16에, 내경은 14 나오고요. 자, 높이는 11.7 나옵니다. 자, 생긴 건 이렇습니다. 먼지가 많네요. 창분하게 딱 좋아요. 얘네들은 뭘 심어도 좋게 생겼습니다. 자, 92원 한 개당 만 원짜리를 8,000원씩 7개 묶어서 56,000원인데요. 그것도 6,000원 띄고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번. 이 아이들은 민공방 아이들이죠. 자, 얘네들은 22,000, 18,000, 16,000 이렇게 묶었습니다. 해서 3개 묶어서 56,000원인데요. 얘네들도 6,000원 띄고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00원짜리는 14.5에 내경은 12 나오고요. 높이는 14.5 나옵니다. 18,000원짜리는 15에, 자, 내경 12.5 나오고요. 높이는 12.5 나옵니다. 16,000원은 13에, 내경 11, 높이는 12.5 나오네요. 16,000원짜리입니다. 같은 꽃 3개 묶었고요. 민하고, 낙관 찍어주셨고요. 얘는 18,000원. 22,000원이에요. 93번, 22,000, 18,000, 16,000. 3개 묶어서 56,000원인데요.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94번. 이 아이들은 한 개당 16,000원짜리입니다. 저는 11에, 내경은 9.5 나오고요. 높이는 12 나옵니다. 이렇게 빨간 꽃 2개와 노란 꽃 2개를 묶었고요. 거의 정사각이에요. 굽도 단단하게 잘 붙어 있고요. 자, 얘네들은 오래된 애라서 가격이 아마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들 한 개당 16,000원씩이고요. 95번 서인경 분입니다. 이 아이들은 한 개당 2만원짜리입니다. 자, 저는 12.2에, 대경은 10.7 나오고요. 높이는 10.2 나오네요. 서인경에서는 또 이렇게 받침대처럼 이렇게 만들어주신 아이들이 있죠. 색상은 여러 가지 색상이 섞여 있어요. 자, 얘도 유약이 좀덜 먹어서 그런 거지, 뭐 깨지거나 그런 거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유약은 뭐 이렇게 좀덜 먹을 수 있어요. 자, 95번 한 개당 2만 원짜리 3개 묶어서 6만 원인데요. 자, 얘네들 5만 5천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번. 이 아이들도 서인경 분입니다. 너비는 9.8에, 내경은 8.4 나오고요. 높이는 12.4 나옵니다.
일상은 이렇습니다. 아이도 얘는 브라운 컬러고요. 얘는 이렇게 붉은색하고 보라색 여러가지 섞여서 이렇게 보라색 컬러도 나오고 그러는 거라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자, 96번 한 개당 24,000원짜리 3개 묶어서 72,000원인데요. 네, 7,000원 띄고 6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 98번. 이 아이도 서인경 분이고요. 대형 분입니다. 가격은 한 개당 6만원짜리입니다. 자, 저는 20.2에 자, 내경은 16 나오고요. 높이는 16.7 나옵니다. 붉은색과 초록빛이 나는 아이. 얘도 밑에서 받치는 받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고급져요. 한번 좀 이렇게 떠받쳐 주는 거라서 좀 고급집니다. 배수 구멍은 아주 시원하게 잘 뚫려 있고요. 97, 98번 한 개당 6만원짜리인데요. 54,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같이 하시는 분께는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 100번입니다. 이 아이들 서인경에서 나오는 대형 롱분이죠. 얘네들은 한 개당 8만원짜리입니다. 저는 20에 내경은 15 나오고요. 높이는 30이네요. 이 아이는 20에 내경 16 나오고요. 높이는 28.5? 와, 너무 멋있죠? 장식이 달라요. 얘는 청동기로 만든 것 같아요. 청동으로. 청동기 유물처럼 생겼습니다. 오래된 자국처럼 만들어 놨고요. 얘는 또 이렇게 세련되게. 색상 너무 이쁘죠? 배수구는 이렇게 시원합니다. 여기에 서인경하고 낙관 찍어주셨고요. 아, 너무 멋집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도 크기 때문에 무게감이 있어요. 서인경하고 낙관 있고요. 99, 100번 한 개당 8만원씩이고요. 이 아이들은 개당 8,000원씩 떼어서 72,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다 하시는 분께는 13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많이 깎아주는 것 같긴 한데. 지금부터는 양이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고요. 이 아이들은 한 개당 15,000원짜리입니다. 15,000원짜리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4개가 나와서 4개 묶었습니다. 자, 내경으로 재면 9, 얘는 9.5, 얘는 9.2, 얘는 8.5, 높이는 9.5, 9.5, 9, 9.5 이렇습니다. 자, 이 아이들은 한 개당 15,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네 개밖에는 없습니다. 더는 없어요. 그래서 네 개 묶어서 6만원입니다. 그래서 꽃도 다양해요. 이렇게. 1번 한 개당 15,000원짜리 4개 묶어서 6만원인데요. 같은 백자분 두 개 콩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한 개당 3,000원짜리고요. 두 개면 6,000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6,000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이 아이들은 양이분 진사입니다. 한 개당 17,000원짜리예요. 10에 높이는 9.5, 이 아이는 8에 높이는 10.5 나오네요. 이 아이는 9에 높이 10.5 나옵니다. 여기 겉에가 살짝 터진 것 같이 보이지만 겉에만 금이 있을 뿐 안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금이 있어서
이 아이로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같은 17,000원짜리인데요. 사이즈가 많이 큽니다.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좀 많이 크죠? 사이즈가 많이 크네요. 저는 10일에 높이는 10 나옵니다. 사이즈가 많이 커요. 여기에 유약이 살짝 덜 먹었는데요. 뭐 문제 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개당 17,000원짜리 3개 묶어서 51,000원이고요. 요게 조금 제가 사실 아무 문제 없는 건데 요거 1,000원 빼드리겠습니다. 50,000원 드리면서 요 아이도 같은 백자분 한 세트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이고요. 이 아이들은 한 개당 17,000원짜리입니다. 저는 10일에 높이는 9.2, 10.5에 높이 9.5, 10에 높이 9.5 나옵니다. 꽃은 이렇게 반쪽짜리 꽃과 밑에도 보여드려야지. 냥이 하고 낙관 있고요. 그 다음에 큰 꽃 3개 붙여놓네. 여기도 이렇게 살짝 금이 있지만 문제 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뭐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자, 3번 한 개당 17,000원짜리 3개 묶어서 51,000원인데요. 얘도 요거 여기만 이렇게 살짝 실금이에요. 그냥 뭐 불편한 정도는 아니고요. 앞에는 안쪽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 아이. 1,000원 빼서 50,000원에 드리면서 요 아이 백자분 한 쌍 선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이고요. 이 아이들도 한 개당 17,000원짜리입니다. 참 17,000원짜리 치고는 사이즈가 균일하고 너무 예쁘네요. 저는 10에 높이는 9.8, 이 아이는 10.5에 높이 9.5, 10에 높이는 10 나옵니다. 밑둥부터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 아이, 꽃 너무 이쁘네요. 큰 꽃 옆에 그러니까 카라 같은 애가 또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요 정도는 뭐 문제 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한 개당 17,000원짜리 3개 묶어서 51,000원인데요. 얘네들도 이렇게 선물 3,000원짜리 한 개당 3,000원짜리 2개 이렇게 콩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이 아이들도 한 개당 17,000원짜리입니다. 저는 9에 높이는 10.4 나오고요. 이 아이는 10에 높이는 10.4. 저는 10.7에 높이는 9.2 나옵니다. 참 예쁘네요. 진짜 깔끔합니다. 양이 분의 저력이죠. 네, 깔끔합니다. 5번 한 개당 17,000원짜리 3개 묶어서 51,000원이고요. 이 아이들도 같은 백자분 이렇게 한 쌍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이 아이들도 한 개당 17,000원짜리 냥이분입니다. 저는 10.5에 높이는 10 나오고요. 10에 높이 10 나옵니다. 이 아이도 10에 높이 9.9 나오네요. 얘는 진사인데요. 얘도 열화 현상이 일어났죠. 네. 뜨거운데 들어가면서 진사가 좀 없어지는 현상이고요. 클랙이 나타납니다. 아무 문제 없는 거 아시죠?
기운이 없네요. 갑자기 기운이 축 처지는 게 말에 힘이 없네. 그다음 요아이. 아이, 꽃 예쁘죠? 그다음 키큰 꽃. 6번 한 개당 17,000원짜리 3개 묶어서 51,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백자 콩분 2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이 아이들은 한 개당 22,000, 20,000, 17,000 이렇게 3개 묶었습니다. 22,000원짜리는 12에 높이는 10 나옵니다. 이 아이는 10.7에 높이는 10 나오네요. 다음 10.5에 높이 9 나옵니다. 얘는 17,000원짜리. 이 아이는 2만원짜리. 너무 예쁘다, 진짜. 진짜 너무 예쁘다. 얘는 22,000원짜리. 사이즈가 좀 커요. 묵직한 감이 있습니다. 7번 한 개당 22,000, 20,000, 17,000 세개 묶어서 59,000원이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콩분 2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이 아이들은 한 개당 28,000원짜리입니다. 사이즈가 훨씬 크죠? 키 하나 대보면 사이즈가 비교가 되시죠? 얘네들의 28,000원짜리 2개 묶어서 56,000원이고요. 자, 저는 12에 높이는 12.5 나옵니다. 이 아이는 11.5에 높이 12 나오네요. 꽃좀 보세요. 너무 멋지네요. 진짜 너무 멋집니다. 작품이에요, 작품. 나비에 그냥 뭐 꽃이, 어우, 멋집니다. 여기에다는 목돼 있는 애 심어주셔도 되고, 뭘 심어도 다 어울릴 것 같아요. 자, 8번 한 개당 28,000원짜리 두개 묶어서 56,000원입니다. 이 아이들도 백자 콩분 2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수화분이고요. 한 개당 2만원짜리입니다. 저는 10.5에 내경은 8.5 나오고요. 높이는 10.2 나옵니다. 보통은 10.5 정도 나와요. 10점에서 10.5 나오네요. 해바라기, 뭐두 송이, 세 송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바이수하고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를 이렇게 조각해서 그림으로 그려주셨어요. 9번 한 개당 2만원짜리 3개 묶어서 6만원인데요. 얘는 55,000원에 드리면서 요 아이 하나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분 두 개까지 할인하고 콩분까지 넣어드렸습니다. 수화분을 마지막으로 승준의 화분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님들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십시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